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능이 다양하지만 여기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 또 신앙인의 됨됨이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칭호를 받은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네, 그런 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나 또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칭호를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또 그 시대도 오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에게 좋은 환경보다는 더 나쁘고 힘든 환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본을 보이면서 갈 길을 못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며 그들이 겪는 삶의 고충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칭호를 받은 그 사람들보다 멋지 않은,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적은 없지만 그 어떤 인물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관, 그러니까 37장에서 50장까지 몇 가지 추려서 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또한 그의 인격, 사람됨이 어떠하였는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가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직책과 또한 삶의 성실한 태도, 업적, 그런 것들은 그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혼탁하고 부패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이런 본보기가 좀 필요한 시대예요. 네. 사람들은 많고 직분자들은 많지만 분명한 신앙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저런 분들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세상이 좀 더 달라지고 예. 하나님의 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경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선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첫 번째 기사는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이 상인에게서 요셉을 살이라. 요셉의 운명은 소년 시절부터 참 기구했어요. 네. 이끌려 내려갔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돈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그를 자기 집에 노예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더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아이는 낳았지만 숨을 거뒀어요.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었던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을 해서 22년간을 생이별을 해서 참 많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갔고 자신을 짐승처럼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도 얼마나 클까. 또한 타국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불안과 절망감, 처절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낙담해야 될 상황이고 또한 누명을 써서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로 그의 생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버려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을 분명히 가졌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그 모습을 견지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제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국가에도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들 때문에 종종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요셉을 보면은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형제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얼마나 피로할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내 신앙생활 하기 좋지 않은 그 환경, 그거 탓할 필요도 없고, 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 그거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환경이 이렇다, 사람들이 어떻다, 그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또한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도 노예로 온 20에 사서 이제 일꾼으로 집에 들였는데 보니까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이력서를 보면은 노예 신분에서 가정 총무로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바로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고 애굽의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세계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애굽을 살렸고 주변 나라를 살렸고 전 세계에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요셉은 이 시대의 정치, 교회 지도자들, 아버지들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내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참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에 대한 기사가 이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나오는데 몇 곳을 찾아보니까요. 그는 그의 입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나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내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분명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걸로 끝나지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같이 하시는데 그는 보니까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독재하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윤리적인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윤리적인 죄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뒤에 애굽의 박사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할 때 아무도 풀지를 못할 때 관원장이 얘기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면 그에 대한 답을 해 줄 것입니다. 왕이 그한테 그런 요청을 하니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리다. 하나님께서 꿈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나중에 근 20년이 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났어요. 45장에 보면 죽여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 형제들이 돈 은 20에 팔아넘긴 거잖아요. 미워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장서셔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오늘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라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좌정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좀 분명해야 돼요.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하게. 그는 110세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모든 일을 만사를 사람의 관점, 상황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면서 노예로 우리 집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안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야 돼.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일이 좀 잘 풀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분들하고도 서로 얘기하다가 나 이번에 참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런 사람들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잘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야지. 아유, 뭐 운이 좋았어. 죄의 유전을 받은 우리들의 예, 운세가 뭐 대단합니까? 지옥 갈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위기와 이것과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 구름통에서 건져 주시고 내 발걸음을 반석에 두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말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을 이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게 될 겁니다. 풍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7년 흉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 그리고 그 대비책을 쫙 다 설명을 하니까 네.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대비책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책임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나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수고의 열매도 있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어느 것 하나도 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 없이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고 살아요. 자, 분명한 신앙을 가진 그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함에 그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 그랬어요. 충실했다. 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네.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네. 내가 한때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제일 사랑받는 존재다.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는 예? 좋은 음식 먹고 자란 자다.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현재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는 눈가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가정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과 더불어
적어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예. 가정생활도 직장과 사업도 주어진 직분과 맡은 일에 대해서도 정말 좀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 예. 옆에 분들에게 신실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답변할 때 참 신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사람들 앞에 신실한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한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본래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니까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겨도 이제는 괜찮겠다. 그래서 위임을 했다 그랬거든요. 네. 뭘 믿고 맡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참 주어진 일에 신실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작은 일 하나라도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을 놓고도 두 사람을 놓고도 네. 적어도 좀 신실해. 자기 자신한테도 신실해야 되고 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직장과 교회에서도 신뢰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맡길 수가 없어.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일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고 그러면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맡겨주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인정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네,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제일 행복할까? 너 참 오래 살았구나. 뭐 그것도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네. 내게 그 긴 생명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고 남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직분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넌 뭐 하다 왔냐?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환경에는 우리가 순응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 최선 다합시다. 예. 예배 생활도 최선을 좀 다하시고 예. 예배 생활도 예. 최선 좀 다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들이 많아요. 우린 최선 다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잖아요. 그는 또 도덕적으로도 참 깨끗한
그런 그 삶의 소유자였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말이죠. 참 잘생긴 네, 그 뭐 청년을 보면서 날마다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잠을 자자. 그런데 요셉은 네, 요셉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네. 그는 네, 그런 죄는 피한 거예요. 피한 거. 그렇게 매일매일 간청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다. 네. 이 시대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물질 문제예요. 하나는 성적인 문제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열망된 사람들이 없어요. 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문 시대예요, 지금. 네. 뭐 한국만 그랬으면 미국도 그래요. 오늘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악이 참 강한 시대예요. 사탄의 역사가 심한 이런 시대에 그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노한 것을 보게 돼요. 노.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비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타협이 있고 돈이 있고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불법적인 그런 일에도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흐리멍텅하게 네, 그러다가는 올무에 엮이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요. 참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은 전부 거기 절하라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만약 우상에게 그 나팔 불 때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서 집어넣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시리 우리가 불에 타서 죽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앙이 아닌 것 법이 아닌 것 네. 이런 것은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요셉을 쓰신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는 섭리를 믿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섭리 그러니까 좀 그 애매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뭐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형들에게 팔린 거 그 다음에 감옥에 간 거 자기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 왔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네, 가족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었다 그랬어요. 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땅의 7년 흉년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7년 흉년 동안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그 저장에는 곡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주변 나라에서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먹여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통로 한 사람 때문에. 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뭡니까? 이거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루트예요. 루트. 네. 나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또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참 복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움켜쥐고 이것을 안 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것 아니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은 퍼내면 자꾸 거기서 새로운 생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선교가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구제가 되어지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침범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은 많아져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사역적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른때에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섭리적인 신앙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에 성실하며 또한 축복의 도구로 참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